안녕하십니까. 장박사의 산촌별곡입니다. 오늘은 계룡산 뒷자락에 있는 무릉도원이요, 십승지로 유명한 상신리에 가서 도인들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뾰족뾰족하게 우뚝우뚝 서 있는 산이 계룡산 줄기입니다. 장군봉 근처죠. 아, 계룡산 뒤 상신리 하신리 들어가는 길입니다. 무릉도원으로 십승지입니다. 십승지. 자, 하신리도 좋네요. 여기도 장군봉 뒷길이죠. 여기가. 상신 초등학교입니다. 이쪽에 있는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입니다. 상신 초등학교는 이제 폐교가 되어서 계룡산 상신 체험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살리기 일환으로 폐교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 산을 넘으면은 갑사가 나오겠죠? 상신리 참 공기가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참 좋은 동네입니다. 라는 자체를 냅두고 있는 거를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하셔도 편리하게 다시 쓴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오랜만에 먹는 청국장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청국장이 아주 먹음직스럽죠. 이야, 이거 맛있나.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여기는 상신리입니다. 여기는 구룡사터로 당간지주가 있죠. 저 뒤에는 구룡사터에 개인이 저렇게 집을 짓다 말았는데, 이 정도라면은 사적지로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데 괜히 싶다 말아서 이렇게 아주 보기가 그렇습니다. 전부 막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저분한데, 지금 사람이 살고는 있어요. 당간지주도 이렇게 그대로 있고, 신라 말 고려시대 초에 이게 저리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저 산을 넘으면은 갑사, 산등성이 바로 밑에는 신원사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무슨 우물이 있네. 신속굴 큰 샘. 옛날에는 여기서 다 물 퍼먹었구만. 물이 있네, 지금도. 옛날 우물 그대로 있고. 이쪽으로 가야겠어. 저기가 옛날 저 대학 때 80년대 유행했던 단의 그 주인공 권태원홍의 묘소입니다. 요 근처에 그 박정희 정권 시절 안기부로 끌려가 고문을 받다 숨진 최종길 교수 생가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계룡산 장군봉 뒤편에 있는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입니다. 저 묘수는 80년대 그 인기를 끌었던 김정빈 작가의 소설 단의 주인공 권태훈 옹의 묘소입니다. 1900년생으로 9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95세까지 살으셨죠. 계단을 올라서면은 바로 권태훈 옹의 묘소가 보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여기 있죠. 봉우 안동권공 태훈지묘 권태훈옹의 묘소입니다. 여기가 아주 명당자리입니다. 용산에 그 장군봉이라고 있습니다. 장군봉 뒤로 해서 들어오면은 상신리라고 아주 무릉도원처럼 공기도 맑고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진짜 명당자리로, 요 내려가면은 또 하신리라고 있습니다. 하신리까지
예, 상신리 하신리가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공기도 맑고 쫙 계룡산 그 줄기가 보이죠? 삐쩍삐쩍 아주 멋있죠? 저기 삐쩍한 건물은 구룡사터의 개인이 나무로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권태훈 옹이 살던 집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권태훈 옹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가 이곳에 한번 들리는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95세 정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훈 옹이나 부인 장수가족이죠. 아주 장수하셨는데 예, 대나무 숲도 있고 저 소나무 숲 밑에 이렇게 잠들어 계십니다. 권태훈 옹의 그 묘소입니다. 이야, 저쪽이 계룡산 쪽입니다. 제가 여기 들렸을 때만 해도 전국에서 그 단을 배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 와서 있었는데 그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이죠. 간판이 보니까 연정원, 한국 단악회 연정원이란 간판이 보입니다. 80년대 단으로 아주 큰 인기몰이를 했던 그 단악의 주인공 권태훈 옹의 묘소입니다. 저쪽이 계룡산 줄기인데 저 산을 넘어가면 갑사입니다. 저 산 바로 밑에는 신혼사가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80, 90년대 단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저 산에서 피트를 파거나 천막을 치고 명상을 하거나 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상신이 쪽에 지금 명상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단악을 공부했던 사람도 있고 저 산 너머 중장리 공주시 중장리죠. 중장리 쪽에도 당시 저 산 꼭대기에서 비트를 파고 또는 천막을 치고 단악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산 밑 양쪽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초반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단전호흡, 즉 단악의 명수입니다. 이곳이 권태원홍 생가로 가는 길입니다. 이 상신리가 80, 90년대 큰 붐을 일으켰던 단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돌담길은 권태훈 옹 생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오늘 계룡산 뒷자락 상신리에 와서 권태훈 옹 생가와 묘수를 둘러보고 상신 초등학교로 돌아와 서너 명의 도인들과 만나 보이차를 마시면서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